반갑습니다. 이게 보니까 우리 교구 전사님들이 여러분들 다 추천하신 것 같아요. 교구 전사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간직되어 있다는 거 감사하시고 이번 훈련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10주였거든요. 10주 했는데 10주에 이수자가 너무 적어서 100세 반으로 쪼갰습니다. 5주만 하는 거로. 5주만 해도 잘 훈련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제가 보니까 이제 얼굴이 낯선 분들도 이렇게 많은데, 제가 99년 2월 5일 날 예원교회 와서 첫 설교했거든요. 그때 제가 총신신대원을 졸업하고, 이제 첫 설교예요. 엊그제 같아요. 그래서 예원교회 모든 과정을 다 봤습니다. 저기 그 가건물 냈을 때, 교회 또 마당 샀을 때, 요 비전센터, 그 다음에 문화센터 본당 이 모든 것들을 제가 다 보고 또 행정총괄 목사를 15년 하면서 또 전체적인 행사와 교회 일들을 또 대교구 사역을 하면서 본게 있거든요. 결론은 뭐냐면 정말로 예원교회 잘 오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는 거 정말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것 또한 굉장한 축복입니다. 제가 그 보수교단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신도원도 졸업하고 여기 왔습니다. 또 많은 성경학교도 했어요. 우리 예원교회 71명의 교육자 중에서 다른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 한 분이 많이 없어요. 잘 모릅니다. 저는 합동 측에서 예원교회 오기 전에 벌써 3교회, 4교회 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전도사. 그 전도사 할 때도 좀 별났거든요. 하면서 정말로 합동 측이라는 건 여러분들 한국이 제일 큰 교단 아닙니까? 그렇죠? 그 교단 안에서도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아는 사람만이 없어요. 우리 동료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 목회예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 배운 대로 하잖아요. 전도사 때 배운 대로 합니다. 근데 그 배운 적이 없어요. 성경은 많이 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핵심을 놓쳐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은 사람이거든요. 1년 동안 학교 안 다니고 도서관에 들어갔어요. 8시에 도서관에 들어서 10시에 나왔거든요. 이 성경만 보는 게 아니라 연구한 거예요. 연구를. 성경을 참 많이 봤는데 많이 보더라도 성경의 핵심을 놓친 거예요. 핵심. 열정. 굉장한 에너지입니다. 그렇죠? 열정. 그러나 방향 잃어버린 열정은요, 저주가 돼버려요. 바리새인의 열정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성경을 보고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 이 바리새인들의 열정은 상상을 초월해. 근데 그 열정이 예수님 보기에는 저주요, 저주. 그 방향을 잃어버린 열정은 저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에 간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마태복음 7장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데도 예수님 모른다. 귀신을 쫓아내도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걸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잘못 환영하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근데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행하는 곳에 초점 맞춰요. 행해라. 열심히 살아라.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헌금 열심히 해라. 기도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서 뭐할 건데? 제가 몇년 전에, 10년 전에 새가족이 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방화동에 사는 교회에 계신 거예요. 한 110명이 되는 방화동 교회 지하의 교회인데 이분이 주일마다 110명의 식사를 다 감당한 거예요. 엄청나죠? 남편 밥 차려주기도 힘들어요, 요즘 시대. 근데 성도 110명의 식사를 몇년 동안 꾸준히 하고 이거 보통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들 주부들이요. 저녁에 가면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잖아요. 냉장고에는 너무 많아. 너무 음식이 많은데 먹을 게 없어. 그렇죠?
여름 지나고 이제 가을 지납니다. 여자분들은 농을 봅니다. 장농을 봐. 옷이 꽉꽉 차. 입을 게 없어. 옷이 죄가 아니라 이 몸이 죄야. 이분이 그렇게 열심히 산 거예요. 그러고 이제 한 어느 날 병원에 몸이 갔더니 암에 걸린 거야. 유방암 2기가.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목사님이 바빠갖고 4일째 신방 간 거야. 4일째. 거기서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이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성도들에게 밥을 해먹였는데 어떻게 즉시 와야지, 즉시 와야지. 어떻게 4일이 지났냐. 교회 떠났어요. 아들도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신학대학 갔는데 다 포기하고. 그게 한국교회예요. 혹 여러분도 그런 신앙생활 한 분도 있을 거예요. 문제가 왔어.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항상 문제는 문제를 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거든. 이런 생각들을 다 무너져야 돼요. 성경은 행하는 것에 초점이 맞춘 게 아니에요. 우리는 행함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건 종교예요. 종교. 기독교는 행함의 종교가 아니에요. 카톨릭은 행함의 종교지만 우리는 행함의 종교가 아닙니다.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돼. 뜻을 알고 행해야 돼.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뜻이라는 거는 will, 영어 will, 원함, 의지.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아들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영생 얻는 겁니다.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사람이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요? 여러분들 많이 먹으려고 노력합니까? 안 먹으려고 노력하잖아. 그런데도 이기지를 못해. 아들을 통해 영생을 얻는 거야. 아들을 통해 영생을 얻는 겁니다. 이걸 알고 행하라 이거야. 이번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길 바랍니다. 행하는 것은 좀 내려놓으세요.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다음 막 사냐? 여름 막 삽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너무 행함에 초점 맞추지 말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영생. 영생이 뭐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에요. 줄임말로. 우리 그 이 시간에 저한테 준 시간이 50분인데 이 50분 만에 서론밖에 못할 것 같은데 이거 왜 그러냐면 제가 이 구속사 중심의 성경을 이제 새벽마다 7년을 이제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이제 전체적인 성경의 맥을 잡았거든요. 맥을. 왜냐하면 성경을 많이 읽어도 맥이 이게 맥이 그쵸 안 뚫리면은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구슬의 보석의 가치는 진주의 가치는 하나도 귀하지. 이거를 목걸이로 만들면 엮으면 값어치는 10배가 뛰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50분밖에 없는데 하여튼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서 50분 안에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영생이거든요. 누구를 통해? 아들을 통해. 아들을 통해.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구속사 중심의 이제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시작입니다. 시작. 시작이에요.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첫사람, 자 첫사람 아담을 창조했습니다. 이 아담이라는 뜻이 뭐냐면 흙이 흙, 흙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시고 이 흙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이게 흙이 아니라 원래는 히브리어로 히브리어로 자 구약과 신약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여러분 아플 때 구약과 신약을 드시면 좀 괜찮아요.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어요. 히브리어 지금 이 히브리어를 쓰는 국가가 이스라엘. 이스라엘 요번에 우리 그 가을에 성지순례 가는 분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없지요? 없어요. 없어. 이게 완전히 세 가족이 많으신가 보다. 이스라엘 가면 히브리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됐다고. 창세기 2장 7절 성경의 창세기가 맨 앞에 있어요. 창세기 할 때 뒤를 찾지 마시고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창조했거든. 흙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먼지, 먼지 티끌
그런데 왜 인간이 가치가 있느냐? 왜 인간이 존귀하냐? 왜 인간이 뛰어나냐? 거기에 뭐지?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훅 불어넣었다고. 이 생기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더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니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기, 생명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왜 가치가 있느냐? 왜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이 뭐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푹 불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니까 인간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이거는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그런 인간이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줄여서 뭐라고 하죠? 영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7년, 8년 동안 꾸준히 성경을 가르쳤는데 별명이 있어요. 별명. 학원 선생님. 이것도 학원 선생님. 학원 선생님 착착 가르쳐. 그러니까 고득점을 원하시는 분들은 잘 드시고 아무 대학에 간다, 아무렇게 신앙에 간다는 거는 들으시면 되지만 난 정말 성경을 알고 싶다 그러면 이 학원에 잘 오신 거예요.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는 거. 이것이 인간의 가치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은 인간과만 교제하고 사귐을 갖고 또 축복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이게 원래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인간을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신 겁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동산. 여기 모든 것을 권한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하나님은 첫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 왜? 인간은 완벽해요. 인간은 지정의가 있습니다. 지정의.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완벽하게 창조 에덴 동산에 둘 때 얼마나 지적이냐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동물들에게 이름을 줘요. 여러분 자녀 이름 지을 때 엄청 고민했죠. 아, 이름 하나 지는데도 고민하고 불신자들은 돈 주고 하고. 이 지적인 것은요. 지금 한국의 IQ가 100에서 120이에요. 평균. 이때 첫사람 아담은요. IQ는 상상을 초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적인 능력을 주시고 감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워서 누구를 입니까? 아내 하와를 줬을 때 하나님이 주신 감정은 하와를 보자마자 이는 내 뼈 중에 살 중에 사이로다. 이건 최고의 극찬이에요. 어느 남자가 그렇게 합니까? 어느 남자가 그렇게 해요? 연애 때는 하지요. 연애 때는 합니다. 왜? 연애 때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있거든. 왜냐하면 좋아야 결혼하지. 어떻게 조선시도 아닌데 좋아야 결혼하니 하나님이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면 좋아하는 감정을 줘요. 그때 그 물질이 뭐냐면 도파민 물질이에요. 도파민. 도파민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도박할 때도 도파민이 나옵니다. 그래서 2박 3일 동안 잠 안 자고 고스톱 쳐도 피곤치 않아. 그 두 번째 나올 때 뭐 연애할 때. 연애할 때 이 도파민 물질이 나와서 피곤치 않아. 대구, 부산 찍어. 왕복에도 피곤치 않아. 막 새벽 늦게 오라면 막 태평양을 건너서도 온다. 왜? 이 도파민 물질이 오다 보니까 제정신이 아니야. 이게 환각, 이게 호르몬이거든. 연애 때 나옵니다. 근데 이게 영원히 왔으면 좋겠는데 창조 원리가 6개월이면 다 끝나. 그때부터 극심한 피로가 몰려옵니다. 이때 피로가 와요. 그래서 이제 움직이지 못해. 집에 가면 이제 앞에 있는 리모컨도 못 주워. 시키는 거야. 여보 물 줘. 뭐 줘. 도파민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 미친 감정도 영원한 게 아니라. 근데 하나님이 감정적인 것도 주신 거예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저는 굉장히 그 성격이 급해요. 급하지만
또 무슨 일은 즉시로 하는 습관들이 있어. 즉시로 연애 때도 정말 즉시로 편지를 엄청 많이 적었어요. 우리 아내는 성격이 덤덤해요. 덤덤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은 20몇 년 살았지만 지금도 잘 모르겠어. 어떤 잘 모르겠지만 연애할 때는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편지를 수백 통 보냈어요. 대학 때 제가 인쇄소 출판부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제가 대학 88학번 때는 이게 인쇄물이 이게 다 글씨를 이쁘게 꾸몄어. 그쵸? 이 시기에 글씨 막펜막 종류로 해갖고 이쁘게 꾸미고 이런 걸 해갔기 때문에 이걸 내가 편지를 너무 이쁘게 해갖고 막 형형 색깔로 해서 막 하여튼 미친 짓이죠. 절대 하지 못할 게 군대 재입대하는 거하고 이거야. 그래서 이걸 미치갖고 매일 하여튼 편지지도 제일 좋은 거. 그때 제 사례가 60만 원인데 편지지 값만 엄청나. 계속 한 통도 못 받았어. 일방적 사랑, 절대적 사랑. 그래요. 그런데 잊어버렸지. 잊어버렸어. 근데 어느 날 우리 아내가 보고 있더라고. 방에서 여자들이 참 이걸 버리지. 왜 그걸 그래 박스에다 놔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우리 아내가 없길래 박스를 찾아서 봤지. 도파민 물질이 너무 많이 나왔어. 보기가 너무 민감해. 온몸에 닭살이 돌고 막 이거 미치겠더라고. 이거 막 이거 뭐 저기 뭐 약을 안 먹으면 이 저정신이야. 내가 이렇게 미쳤나? 이런 미친 짓을 했나? 그래서 절대로 이걸 못해. 군대 재입대하고 이거 편집을 했어. 지금도 어디 숨겨놨을 거야. 첫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지정 의의를 주신 거라. 자,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이라는 게 여러분들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단어예요. 베리트. 히브리어로 이거를 한국말로 쪼개다. 고대 근동에서는요, 사람과 사람이 약속할 때 짐승을 갖고 옵니다. 그 약속이 중할수록 짐승의 가치가 높아요. 소냐, 양이냐, 염소에 따라서. 소 같은 거를 갖고 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약속. 그 소를 A와 B가 있는 상황에 발을 딱 쪼개버려요. 그리고 딱 쪼개버립니다. 그리고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왕래. 이게 우리가 말하면 약속,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을. 그래서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기면 지 짐승의 몸이 쪼개진 것처럼 네가 너를 쪼갤 거다. 하나님은 첫 약속이 이 베리트를 사용했거든. 왜이 약속을 줬냐? 왜 동산 중앙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 정녕 죽으리라. 죽는다. 자, 죽는다. 성경에서 죽음은 두 가지를 의미해요. 육적 죽음이 있습니다. 육적 죽음이 뭐냐?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고, 영적 죽음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이 언약, 내가 너와 약속한 언약,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 정녕 죽으리라.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은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 정녕 죽으리라. 이 말은 나로부터 쪼개짐을 당할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 왜 그랬을까요? 너무 완벽하게 창조된 거야. 퍼펙트하게 창조한 거야. 그러면 자기의 존재를 모를 수 있어요. 내가 누군지 몰라.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몰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런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첫사람 아담이 보면서 너는 피조물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그걸 보면서 자기 존재를 보라는 거예요. 만약 네가 이 언약을 어기면, 나와 맺은 언약을 매기면 짐승의 반이 쪼개진 것처럼 너와 네 후손들은 쪼개지는 엄청난 저주와 재앙이 임할 것이다. 첫 언약. 이거를 이제 신약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 행위 언약. 행위에 따라서 영생과 영벌이 주어지는 언약. 그런데 보십시오. 이 언약을 첫사람 아담이 파괴합니다. 누가 거기에 개입되냐면, 이 부분을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사탄, 같은 말이에요. 마귀.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저 하늘나라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 천사장이거든. 천사장인데 쫓겨나서 지상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아담을 유혹한 거예요. 거짓말한 겁니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과 맺은 이 약속을 첫사람 아담이 파괴해버려. 깨버립니다. 우린 그걸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라고 해요. 죄. 불순종한 거예요. 죄라는 것은 여러분 잘 정해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 여러분이 뭐 알고 있는 죄는요. 자범죄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불순종. 한낱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거예요. 그걸 죄라고 말합니다. 죄. 그래 죄라는 원뜻은 화살을 쐈는데 이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가다.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첫사람 이후의 모든 후손들에게는 뭐가 온 거예요? 사망이 온 겁니다. 사망.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슨 사망. 여러분들 감기 무섭지 않죠? 감기 안 무서워. 감기 가지고만 무서운 사람 없어요. 그죠? 아무 무서워도. 아무 무섭습니다. 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죄가 왜 무섭냐? 왜 죄라는 것이 무섭냐? 결과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망이란 말은 헬라어로 뭘 얘기하냐? 음부. 지옥을 얘기해. 지옥.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 인생 어떻게 합니까? 처음과 끝이 없는 이 지옥에서 영모를 받는 거예요. 그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야. 복음은 뭐냐? 죄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영생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귀한 것이 많다 해도 영생보다 귀한 건 없어요. 죽음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영생.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죽어간 거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어. 너 예수 믿을래? 살려줄게. 아닙니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왜? 죽음 뒤에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영생. 영원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당당하게 죽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냥 순교의 종교입니다. 어느 나라가 기독교가 들어가면 박해가 있고 순교가 돼요. 순교가. 많은 사람이 죽어갔어요. 죄가 왜 무서웠으니까 사망이 온 겁니다. 사망.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갈라진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떠난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죄와 같이 있을 수 없거든. 그분은 정의로우시고 의로우신 분이에요. 죄와 함께 있을 수 없거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간 심령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모든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줄여서 한 용어로 만든 것이 이제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해서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이 근본 문제가 죄 문제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요, 사탄의 문제를 근본 문제,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죠? 창세기 3장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창세기 3장 문제라고도 말합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창세기 3장이에요. 왜 인간은 고통이 왔을까? 왜 인간은 저주가 왔을까? 아픔이 왔을까? 슬픔이 왔을까? 부모 때문에, 자녀 때문에, 물질 때문에? 아니에요. 결국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창세기 3장부터 온 겁니다. 그 시작이 그래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대표자잖아요. 여러분, 미성년자가 죄를 보면 아버지가 대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죄인이 된 겁니다. 죄를 안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사도행 1장 14절에 인간의 존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악의 종자라고. 종자. 종자가 뭡니까? 씨야. 씨. 첫사람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아담이 우리의 첫 조상이기 때문에 그의 모든 후손들은 행악을 품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씨가 있기 때문에. 씨가. 이상하죠. 우리 아들을 딸 보면 그렇게 닮은 게 많아. 근데
좋은 점도 닮아야 되는데 나쁜 점도 닮아 있어.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 종자가 종자. 종자란 말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종자의 용어를 잘못 쓰면 끝장난다는 거예요. 특히 부부싸움 할 때는 이 종자란 용어를 쓰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끝장낼 때 쓰는 용어라. 네 집안의 종자 이러면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부부싸움 할 때 절대로 써야 될 언어들이니까 언어. 나는 그 오늘 목사님 십계명 얘기할 때 그게 맞는 것 같아.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안에 불이 났을 때 소리 외에는 지르지 말라 잖아요. 나는 결혼할 때도 그랬지만 우리 집안에서는 쏘리상 얘기하지 말자. 쏠. 집안에 대화할 때 쏘리상. 쏘리상. 우리는 결혼한 지 23년이 됐나 기억도 못하겠어. 쏘리상 올리죠. 자녀를 향해 쏘리상 올린 적이 없어요. 부부사이도 마찬가지. 많이 싸울 것 같죠. 안 싸웁니다. 싸울 일 없어요 별로. 왜? 저나 우리 아내나 그렇게 싸울 일 없어요. 왜냐하면 선언에 매여 있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싸울 일 없어요. 우리 아이들 마찬가지. 부모가 안 싸우면 애들도 안 싸워요. 우리 강아지가 지금 12살입니다. 굉장히 고령인 분이에요. 제일 우리 가족원에서 나이가 많은 거예요. 강아지 한 살은 7살이거든요. 그럼 12살은 벌써 뭔가 80을 알아본 노년이 노년. 그 강아지한테도 오늘 소리를 안 집니다. 왜? 인간은요 언제든지 행악을 범할 수 있는 씨가 DNA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저 사람이 그럴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 원재료는 성도들이 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을 낸 겁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며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을 만드는 일에 자기의 가장 귀한 걸 하나님께 드립니다. 양면성이 있어요. 저 사람이 왜 그럴까? 그게 근본 DNA다. 아니 저러분이 저렇게 악한 짓을 범할까? 그 근본 안에, 그 씨 안에, 종자 안에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근데 어떨 때 보면 착하단 말이에요.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아셔야 돼. 저나 여러분이나 이 속에 쓰뿌리가 있고 어릴 때부터 안 좋은 걸 듣고 어릴 때부터 안 좋은 걸 보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이 마음에 독이 쌓여요. 독이. 이 독이 쌓인대. 결정적인 순간에 폭발한다고. 어디서 하니 폭발하죠? 가정에서 폭발하는 거예요. 왜? 모르는 사람한테 폭발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가장 만만한 사람한테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 우리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했거든. 남자는 사회생활 때는 굉장히 강하게, 임팩트하게, 힘있게 사용하지만 집에 들어오면 종이 되라 그러더라. 종이 되라. 내가 순종해서 집에 올 때마다 음식을 하거든. 음식을 하는데 우리 어머니 또 싫어해. 언제든 종이 되라 하더니. 아니 무슨 남자가 집에서 음식하냐? 너는 뭐하냐? 그러더라. 왜? 하나님이 DNA를 우리 아내에게는 음식을 잘할 수 있는 DNA를 안 주신 것 같아요. 왜 여자만 주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아내는 음식 만드는 걸 아주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한테 많이 시켜요. 그래서 어제도 저녁 때 한 세 가지를 해놨어요. 내 이미지도 바꿔야지. 저녁에 세 가지를 해놨다고. 오늘 먹을 걸 해놨다고. 갑자기 왜 일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오랜만에 보니까 좋은데 50분 하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막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그 정도로 우리는 행악의 종자라고요. 자, 이게 근본 문제입니다. 희망 없어요. 인류는 꿈이 없어요. 인류는 이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인생 살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 정신이 온전하겠습니까? 아니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그 물고기가 제정신이겠냐고. 아니 아이가 엄마 곁을 떠나서 고아로 자라면 그 아이의 인생이 정상적인 인생을 살겠냐고요. 어릴 때 부모로부터 학대받고 어릴 때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사람이 결혼하면 좋은 가정을 이룰 확률이 적은 거예요. 왜? 인간은 답습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류는 이제는 희망이 없고 꿈이 없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온전할 수 없어. 육체적으로 온전할 수 없어. 가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어. 모든 문제가 자자손손 물려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거라. 이게 인간의 종착점이고
인간의 인생 이력서예요. 희망이 없단 말. 다른 말로 하면 물에 빠졌단 말이에요. 이제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인류가 허우적거리잖아.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거거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술이 없으면 못 살겠습니까? 우리나라 알코올 중독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술을 생명과처럼 마십니까? 좋으면 그렇게 마시겠냐고.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술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왜 도박을 그렇게 많이 합니까? 아이들이 왜 이렇게 게임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거기에 빠집니까? 인생은 지금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이에요. 누가 건져줘야 돼. 이때 하나님이 인간과 의논하지 않으시고 내가 인류를 구원하겠다.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빠진 인생은 결국 지옥 가는데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 그 약속이 뭡니까? 누구하고 약속했냐면 신학적으로 자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시켜야 된다는 것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약속을 했단 말이야. 약속.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속 언약이라고 그래. 구속. 여기 속자는 갚을 속자를 씁니다. 갚다 이거예요.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죄를 갚아버릴 것이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시킬 것이다. 이 구속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 혈통적으로 관계된 자녀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를 구원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오겠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보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뭐로? 피 흘림으로. 해결해 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뭐냐? 구약 성경이 39권이거든요.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의 핵심이 뭐냐면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약속의 책이에요. 40명의 성경 기자들이 하나같이 똑같아. 문화가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배움의 정도가 다르지만 하나같이 그들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를 예언한다고. 근데 그 예언이 아무나 볼 수 있게끔 된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은밀하게 성경은 구약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구약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들 메시아를 소개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할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라는 약속의 책이 구약이에요. 이런 걸 모르고 사람들이 구약을 읽는 거예요. 가르쳐준 사람도 없어. 다른 말로 하면 구약은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약속의 책이에요. 약속의 책. 약속의 책. 그게 구약입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는요. 뭘 봐야 되냐면 성경을 볼 때 모든 것이 나머지는 격까지에 불과해요. 격까지. 원줄기는 뭐냐? 원줄기. 성경 원줄기 중심하던 원줄기는 바로 이겁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할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이게 원줄기예요. 나머지는 격가지입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격가지만 잡는 거예요. 사회운동하는 사람들은 사회운동에 대해서 얘기하고 구제운동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는 성경 구절만 이용해서 구제에 그걸 활용하고 원줄기가 중요한 게 원줄기. 원줄기는 바로 이거예요. 이게 구약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메시아가 와야 이 3장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 메시아가 누구냐 이거야. 그래서 성경 그 약속의 약속.
그 메시아가 오신 겁니다. 성경은 역사는 BC와 기원전과 기원후잖아요. BC 3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예요. 예수. 예수란 인물은 당시 굉장히 많았어요. 예수는 구원자란 뜻이거든. 예수란 이름은 굉장히 많은 누구냐? 나사렛 예수라고. 구약에 예언된 창세 3장 15절의 메시아직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 예수. 예수가 어떻게 해요? AD 30년. 자, 1월 14일. 여기서 1월이라는 건 유대 달력이야. 니산월. 1월 14일 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 문제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해졌다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도들은 어떻게 해요?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단 말이야. 그분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 문제,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여셨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힘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만이 길이다. 생명이다. 이걸 계속 강조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도 그리스도를 기다려. 메시아를 기다려. 근데 아직 안 오셨다 이거야. 성경은 뭐예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인간의 이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 지고 어떻게 합니까? 해결해 주셨다. 성경의 역사는 바로 이 구속사 중심이에요. 시작은 뭡니까?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겁니다. 역사는 역대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진 이후로부터 이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역사. 그리고 언제 예수님이 재림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의 숫자가 차는 그때 예수님이 재림합니다. 이게 역사, 역사. 시작은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를 역사, 역사. 그 역사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하나님은 구속사 중심으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구속사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어떻게 합니까? 쓰임받는 거라. 그래서 기독교는 행함의 종교가 아니라 영생을 얻는 거예요. 죄가 왜 무섭죠? 죄는 대가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눠준 거는 바로 이 핵심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뭐 우리나라 가장 유명한 신학대학 신대원에 가서도요. 이 한 2시간이면요. 신대원 3년 배울 걸 압축해서 할 수 있다고. 교만한 게 아니라 반드시 원줄기가 이게 원줄기를 잡아야 돼. 성경은. 어떤 여자분이 왔어요. 여자분이 왔는데 신방을 갔더니 딸이 있더라고. 딸이 36인데 교회를 안 나가요. 그런데 잘 때마다 성경을 안고 자. 강아지도 아니고 왜 성경을 안고 자느냐. 교회도 안 나가는데. 그럼 편안하다는 거야. 부적이죠. 부적.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한 장씩 읽는 사람이 한 46%랍니다. 46%. 여러분들 성경을 하루에 한 장 이상 읽는 사람이 46%예요. 그럼 제일 먼저 읽는 성경이 뭔지 아세요? 1위가 잠언이에요. 잘 아셔야 됩니다. 2위가 뭐냐? 창세기예요. 이제 성경을 처음부터 읽어보자. 창세기를 읽었다가 너무 어려워. 창세기 레위기 읽다가 레위기에서 중단돼. 그럼 안 되겠다. 구약을 마지막으로 신약부터 가자. 그래서 마태복음을 갑니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이게 조사된 것 같아요. 단체에서. 3위가 마태복음입니다. 4위가 뭐냐? 요한복음이에요. 이 말은 뭐죠? 이걸 통해서 뭐 한국의 성도들이 격 원줄기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격까지만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더라도 뭐가 핵심인지 몰라. 성경을 왜 기록했냐? 창세기 3장 때문에 기록한 거예요. 왜? 여기에는 영생의 축복이 있거든. 창세기 3장 때문에, 죄 때문에 기록한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죄의 결과 사망입니다. 영벌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들을 구원시킬 것인가? 하나님은 성경을 주신 거야. 그 성경의 시작이 뭡니까?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게 구약이고 그 예언된 구약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라. 예수.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거야. 여러분 이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가치가 있는 거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땅에 속한 우리 죄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아버지라 못 부릅니다. 아버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엘로임이라는 단어인데 엘로임이라는 단어 자체를 못 불러. 왜? 죄인들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냐. 그래서 엘로임이라는 단어를 부르면 그 유대사회 지금도 이거는 이상한 또라이고 저주받을 사람이라. 그래서 이름을 바꿉니다. 아도나임이라고 바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를 읽을 때 엘로임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임. 신명 6장이고 쉐마 들으라. 그렇죠? 들으라 이거야. 히브리어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백성 들으라.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아도나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아도나임을 부르거든. 아니 여기에는 엘로임이라고 적혀있는데 히브리어는 이걸 못 부른다는 거야.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예수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라 불러요. 이건 유대사회에서는 저주받을 짓이라. 당 2000년 전에는.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도나임이라 불러야 돼. 그것도 아버지? 상상을 초월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불결하다는 거지. 참담하도다. 죄인 중에 죄인이다. 왜? 용어 자체.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피로 이렇게 가까워진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의 뜻 뭐지? 아들을 통해 영생 얻는 이 뜻이 내 삶 속에 이 땅에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첫 번째. 그 다음에 일용한 양식을 위해서 일용한 양식입니다. 욕심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영생의 축복이 임하면 그렇게 욕심이 없어요. 그렇게 욕심이 없어요. 다 사라집니다. 욕심을 낸들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식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집에 대한 욕심, 사람에 대한 욕심은요.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순간, 이 은혜를 깨닫는 순간 이건 서론에 불과해요. 그러니 보세요. 남편이 이런 믿음이 있고 아내가 이런 믿음이 있으면 싸울 일이 있습니까? 잖아요. 아니 밥이 없으면 피고 차려 먹으면 되지. 음식을 못해. 백종원 있잖아요. 배우면 될 거 뭐 다 갖춰주는데 맥구랑 맥구랑. 뭐 걱정이라. 이런 얘기하면 남자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 제가 나눠준 이 부분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건데 이 안에 읽어보시면 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고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자 그래서 요거만 맞게요. 요거 마칠게요. 그럼 딱 50분 됩니다. 원래는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요 하루 정도는 해야 돼. 근데 하루 할 때 지루하지 않게 할게요. 만약 한다면 하루 정도 할 수 있다. 한 시간 누가 창세기부터 이걸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 근데 하루 하면은 여러분들 오겠습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 조금 하려니까 조금 듣잖아. 조금 듣다가 또 세상에 또 남편 한번 싸우면 또 잊어버리고 애들한테 또 한번 더 뒤집어 버리면 또 잊어버리고 첫사람 아담. 자, 아담. 하나님의 마음은 연차의 후손을 보내시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담이 930세를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기 때문에 인간은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탑 이전까지는 잔재 요소가 있거든. 장수하는 잔재 요소가 있기 때문에 막 900세, 800세까지 장수한 거예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줬기 때문에 엄청난 생육한 거예요. 그래서 930세를 살면서 얼마나 많은 아들을 낳겠냐고. 그런데 성경은 아담의 후손을 세 바퀴 기록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성경은 구속사 중심으로 기록됐고 대표성만 기록한 거예요. 즉 아담의 후손 중에서 여자의 후손을 즉 그리스도를 보내는데 930세 동안 수많은 아들 낳았지만 그 아들 중에 하나님을 셋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이게 셋도 여러분들 900세를 향수했으니 얼마나 많은 아들 낳겠어요. 그 많은 아들 중에 에노스, 게란, 마할랄레, 야레, 에노, 무드셀라, 라멕, 노아, 아담의 10대 손이 노아예요. 노아.
노아의 세 명의 아들 중에 셈. 셈 있죠? 그래서 노아의 10대 손이 아브람. 아브람의 아들 중에 이삭. 대표적인 거예요. 장남을 에서를 사용하지 않고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약속했는 네 번째 아들 유다를 선택. 유다. 요셉 아니에요. 유다를 선택한 거예요. 유다의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베레스, 헤스로, 람, 나비다, 나손, 살몬. 이 살몬의 아내가 누구냐면 라합, 보아스, 오벳, 이세. 이세 8명의 아들 중에 막내 아들 다윗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구약 성경은 오로지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일방적으로 선택한 거라. 이걸 이제 구속사 중심의 인물이에요. 인물.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선택했는가? 이 마지막 시대 왜 선택했는가? 여러분을 통해 복음을 알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일방적 선택이라. 여기까지 오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여기 오기 쉽습니까? 첫째, 13층 오기가 힘들고 예원교회 오기가 쉽지 않아요. 예원교회 정착한다.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는 말 못할 스토리가 있어. 마음에 아픔이 있었다고. 그 아픔이 아니고서는요 말씀이 안 들어와. 제멋대로 살거든 사람은. 자기 인생 제멋대로 삽니다. 고난이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답답함이 왔을 때 인간은 귀가 열려. 귀가. 귀가 열려서 하나의 말씀이 들려. 말씀이. 어떤 새가 저기 40대 후반에 왔는데 신방을 하는데 내 앞에서 펑펑 울더라고. 남자분이. 남자 눈물 보기 어려워요. 정말. 남자는 언제 울는지 아시면 태어날 때 웁니다. 두 번째 울으면 군대에서 화장실에서 울어요. 세 번째 여인한테 치어서 웁니다. 그리고 나서 언제 옵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우는 거예요. 그때 그것도 보이지 않게 울어요. 혼자 화장실에서 입 닫고 막 웁니다. 그리고 남자분이 나한테 펑펑 울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다 사라졌다는 거. 뭐가 사라졌습니까? 아내가 이혼했으니까 아내 사라지고 아내가 두 딸을 데려갔잖아요. 아이도 사라지고 이제 위자료로 집을 줬대. 달아주고 자기는 조그만 오피스텔에 들어가면은 너무 외롭기 때문에 술이 없으면 못 사는 거야. 다 무너졌다. 속으로 그러기 때문에 당신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안 무너졌으면 귀가 안 열려요.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귀를 열어주는 도구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교회 신앙생활을 했다.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가르마 여기까지 왔다. 해서는 이제 정착이 되어지는 건데 그 시작은 뭐니가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래. 이게 축복이에요. 예원교회에서 치유받아서 영원 치유받고 또 가정 치유받고 개인의 아픔도 치유받아서 여름을 통해서 가정을 살려야 돼. 가문을 살려야 돼. 예수 믿는 순간 영적 문제는 끝납니다. 예수 믿는 순간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는 끝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한번 3년 동안 한번 말씀에 올인해 보십시오. 접촉의 힘이 있잖아요. 접촉. 도박에 자주 접촉하면 도박 확률이 크고 게임에 많이 접촉하면 게임 중독자 될 확률이 커요. 말씀에 접촉하면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삽니다. 왜?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구속사 중심 말씀이기 때문에. 힘내시고 5주 과정 잘 마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